투자자가 상장법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의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단순 투자 목적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공시를 해도 된다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 적용을 받고도 규정을 위반한 공시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금융감독원의 지분 공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인영 기자입니다. KTB 자산운용은 지난해 5월 26일 오르비텍의 지분율 6.74%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5% 이상 대량 보유 신규 보고 공시는 두 달 가까이 지난 7월 14일에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든브릿지 제4호 스펙과 대신 밸런스 제2호 스펙의 1% 이상 지분 변동도 각각 6개월, 4개월 늦게 공시했습니다. 보고 의무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시해도 된다는 특례 적용을 받고도 이를 소홀히 한 겁니다. 특히 전환사채 인수 등으로 인한 5% 이상 신규 보고의 경우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정보라 5영업일 이내에 즉각 공시해야 합니다. KTB 자산운용의 최대 주주인 KTB 투자증권 관계자는 계열사가 매매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못하는 차이니즈월 규정으로 인해 공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공시가 이뤄진 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의 지분 변동 공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분이 그랬던 경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모아서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지연보고 등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지난 하반기 이후 이뤄진 지분 변동 공시를 분석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공시가 2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2년 넘게 지연된 공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와 상장사도 규정을 위반했지만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자본시장을 이끌어가야 할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시 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채널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